누가복음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 갈릴리는 참 이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는 데고 사마리아라는 지방은 이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본래 사마리아 사람들도 본래는 유대인들하고 같은 민족이었지만 옛날에 그 아시리아라는 그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혼혈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한 시골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자, 문둥병자 10명이 있었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천벌받은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문둥병자들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도 있겠지만 조상 때부터 지은 죄도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천벌을 내리셔서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풍에 걸렸다. 문둥병에 걸렸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의 이 환자들의 조상이나 그 환자 자신의 죄 때문에 천벌 받은 사람들로 간주되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그 전 민족 차원에서 천벌을 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면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천벌을 이중으로 더블로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이전 사람들은 대책이 없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문둥병자 10명이 있었는데, 그 문둥병자 10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예수님 근처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군중에 가까이 오면 돌맞아 죽어요. 군중들이 그 문둥병자들 하나님께 천불받은 저주받은 인간들이 왜 우리 거룩한 사람들 가까이 오냐고 그래서 돌 들어서 던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겁이 난 다 사람들이 돌로 칠까봐 겁이 난 이 문둥병자 10명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어떻게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멀리 서서. 멀리 서서. 멀리 서서. 멀리 서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릴 테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쌍욕에 달라. 학원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들 낫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따로 없었어요. 목사가 제사장이 목사를 뜻한다면 목사가 제사장이 의사를 겸하고 있었어요. 그게 뉴스타트도 사실은 아시겠죠? 이스라엘은 의사와 제사장이 구분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뉴스타트 배웠으면 대답하실 수 있어야지. 그게 맞아요. 왜? 뉴스타트를 배워보니까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 질병인데 모든 유전자의 변질은 영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유전자가 꺼진다는 걸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분노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그것은 무슨 영이 하는 일이요? 악령. 그 악령이 하는 일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거는 상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질병을 일으켰다면 무슨 영으로 낫는 거예요? 성령으로 낫는 거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문제점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 소리가 좀 감하는 거 같은데.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죠, 은혜. 네, 은혜라는 것은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죄가 많아도 사랑을 더하는 것. 그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치나니. 그러면서 원수도 사랑하라. 나에게는 나의 원수가 제일 죄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길은 조건 없이 준 은혜로 준 구원이지만은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어?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 믿음으로 그걸 진짜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천국 가도록 보장을 하셨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돼. 놀라운 소식이죠. 그 기쁨, 우리가 진선미를 느끼면 유전자 켜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 힘은 꺼진
우리들의 면역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즉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설악산이 정말 아름답구나, 아, 이 장미 향기가 너무나 좋구나. 여러분 아직 안 맡아보신 분 있어요? 좀 맡아보세요. 다시 말하지만은 요즘 꽃집에서 사는 장미는 향기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토종이 돼서 아주 좋은 향. 이거 벌써 며칠이 됐는데도 얘들은 잘 시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순간이 유전자 켜지는 순간.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그때 켜지는 거예요, 유전자가. 아시겠죠? 켜지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다. 왜 유전자 켜지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이 생산이 됐어.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 이름이 뭐예요? 엔도르핀이야. 그 엔도르핀이 생산된 이유는 뭐예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졌어. 꺼진 유전자가 켜지려면 힘이 필요해. 그 힘을 성경에서는 생기. 죽어있는 흙으로 만든 죽어있는 아담을 살리는 힘은 생기야. 살아나게 하는 힘. 생명력, 생명의 기운. 그래서 이제 자, 그 예수님은 이 열 명의 문둥병 환자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 낳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왜 그러냐? 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냐고 하면, 그 당시는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했으니까 문둥병에 걸렸을 때도 제사장한테 진단을 받고 너는 이거는 문둥병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사회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문둥병자들끼리 격리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야 돼.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는 문둥병이 나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제사장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문둥병자들 10명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낫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열 명의 문둥병 환자가 와, 낫구나 라고 믿고 제사장에게로 뭐예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가는 도중에 보니까 다 나버렸어. 아시겠죠? 이 다 나으면 제사장이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레위기 14장이란 데 나옵니다. 레위기 14장을 봅시다. 자, 문둥병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라니. 자, 문둥병이 정결케 되었다, 낫다, 이 말입니다. 낫을 때 제사장이 행하는 어떤 규례, 예식이 있다. 그건 이제 뭐냐?
그래서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정한 깨끗한 산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두 마리 새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라. 자, 이 두 새 두 마리가 이게 바로 제물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무엇이에요? 무엇이 제물입니까? 주로 양입니다. 그렇죠? 양, 염소, 근데 또 돈 많은 사람은 예, 황소. 예. 그러면 그 제물은 무엇을 의미해요? 보통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린다면 그 제물은 누가 누구에게 드리는 것을 제물이라 그래. 인간이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제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왜 제물을 드려요? 이거 잡수시고 잘 봐주세요. 요거를 뭐라 그래요? 조건적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잘 봐주시려면 반드시 인간이 먼저 갖다 바쳐야 된다. 이게 갖다 바치는 것을 먹고 신이 오케이, 너는 맛있는 거를 나한테 갖다 바치는구나. 그놈 괜찮은 놈이야. 내가 복을 주지. 그래서 그런 신이 주는 그런 복은 조건적 복이라고 그런다 이게. 그러나 성경의 제물은 뭐예요? 자, 여기 참새를 제물로 두 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한 마리를 어떻게 하라? 흐르는 물에서 죽이라. 칼로 찌릅니다. 그래서 피를, 그 피가 흐르면 그 피를 정제기에 받아요, 정제기. 그러니까 성경의 제물은 인간이 신에게 잘 봐달라고 바치는 와이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건적 신에게,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다 그게 뭐예요? 신에게 드리는 뭐예요? 와이로지. 와이로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와이로는 없어요. 그러면 제물은 와이로 아니면 뭐예요? 그 염소, 양, 황소 이런 것들. 여기서는 문둥병 환자들은 워낙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산새 두 마리만 잡아라. 그럼 그 산새 두 마리는 두 마리가 제물이에요. 그럼 그건 와이로냐? 아니에요. 뭐게 그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들이 지은 죄, 너희 그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죄를 이 산새가 책임진다. 그래서 이 산새가 너희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는다. 이 산새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 그러니까 성경의 제사는 인간이 하나 신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성경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제물을 주는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신은 와이로를 원하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신은 와이로를 원하고
조건적 신은, 그 다음에 어떤 신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은, 그 신이 자기를, 자기 아들을 인간을 위하여 제물로 주신다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 이런 제사가 어딨어? 이런 제사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암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책임을 지고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네. 박수 한번 칠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와이로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 사랑에는 이렇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래서 제사장이 그 병, 문둥병이 낳은 문둥병 환자에게, 그 사람에게 참새를 찔러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낳은 사람이 칼을 들고 참새 한 마리를 어떻게 찌릅니다. 그럼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정죄기에 받아요. 그때 제사장은 옆에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장차 오셔서 이렇게 당신을 위하여 죽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당신은 모든 죄사함을 받고 부활할 겁니다. 누가 대신 죽어줬습니까? 이 참새로 상징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당신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리고 죽는 참새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나를 그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된다. 그거를 알려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 두 마리예요, 두 마리. 한 마리는 뭐 하는지 두고 봅시다. 한 마리는 아직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그 죽은 새, 그 피를 받았죠, 정자기에. 그렇죠? 그 피를 찍어요. 찍어서 이마에도 발라주고, 그 피를 찍어서 귀에도 바르고, 그 피를 찍어서 입에도 바르고, 그리고 그 우슬초라는 거죠. 그 피를 찍어서 그 문둥병 난 환자에게 뿌립니다. 예수님의 피를, 피는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조건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그 피는 무조건적 사랑을 상징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여러분 배운 대로 그게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된다. 그래서 생명으로 사망, 문둥병 환자. 그래서 그거를 감사합니다 라고 그 문둥병이 낳은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요? 정결케 된 사람. 죄로부터 정결케 된.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나머지 새 한 마리 남아있죠? 이 새에다가, 아까 홍색 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홍색 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홍색 실, 그렇죠?
이 빨간색 실을 그 살아있는 새의 다리에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하게? 하늘로 팍 날려보내. 그 무엇을 상징할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세요? 네. 그래서 문둥병이 났으면 제사장은 그게 네가 잘해서 난 것도 아니요, 의술이 좋아서 난 것도 아니요, 누구 때문에 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너 대신 죽고 구원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나은 것이다. 그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제사는 와이로 제사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와이로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요즘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와이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뭐요? 내가 십일조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면 하나님은 나를 이쁘게 보고 더 큰, 더 장사를 잘 되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겠지. 이런 게 와이로성 교인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인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다. 라고 그래. 옛날에 가인, 그런 제사는 가인이 시작한 제사.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제사장한테 가라. 그리고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 말은, 너희들은 나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문둥병한테, 이야, 우리가 낳구나. 그러고, 가면서 과연 낳는지 안 낳는지 보니까 뭐예요? 와, 문둥병이 싹 낳았어. 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하셨더니 저희들이 가다가 어떻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와, 진짜 낫네. 와, 진짜 낫어. 그 중에 한 문둥병 환자가 자기의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10명인데 몇 명만? 단 한 명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 누구에게? 예수님께. 9명은 안 돌아와. 9명은, 소문대로 이 예수가 병자를 잘 낫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시험 삼아 해봤는데, 소문대로 낫네? 대박! 그리고 제사장한테도 안 가고, 우와! 낫어! 오늘 대박이야! 그리고 갔어. 근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유전자 더 켜질까? 네. 와. 여러분.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선택해서 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예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저는 뭐라? 사마리아인이라. 자,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사마리아인인 것만 해도 뭐예요? 천벌받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거기다 문둥병까지 걸렸으니 이거는 뭐예요? 더블로 저주받은 사람. 자기 같은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 없어. 이 더블로 저주를 하나님이 한 걸 보면 자기는 이미 천국에서 어떻게 끝난 사람이야. 가망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나는 어쩌다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어쩌다가 이렇게 천벌을 받아 문둥병까지 걷지 되나. 하나님이 나를 엄청 미워하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나는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어떻게 나버렸어. 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문둥병 안 걸린 사마리아인만 해도 이거는 끝난 거야.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 안 해주실 분, 안 해줄 그런 인간들이야. 그런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 응? 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세상에 사마리아인을 고쳤어.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이라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는, 죄가 많아서 저기 네 옆에 앉은 사람은 고쳐줄지 몰라도 너는 안 돼. 사단 항상 그렇게. 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네? 항상 사단은 너는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너는 안 돼. 너는 힘들어. 네가 하나님께 잘해드린 거 뭐 있어? 이때까지 나쁜 짓만 했지. 그게 사단이 항상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도록 만듭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 와이로쟁이로 사단은 항상 만드는 거예요. 네가 해드린 건 뭔데? 네. 자, 여기 여러분, 자, 그 사람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문둥병을 낳게 해주셨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열 사람이 다 문둥병이 낫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 명은 한번 시험 삼아 뭐예요? 그 예수가 병 잘 낫게 했는데 한번 해봐. 그래서, 아, 예수님! 이렇게 한 거예요. 낫네. 대박. 그러고, 감사한 마음이 뭐예요?
이게 오늘 정말 재수 좋은 날이네. 오늘 정말 운이 좋네. 그 차원이지. 와, 이분은 하나님 맞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문둥병은 누가 내린 저주라고?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문둥병이 하나님이 내린 저주라면, 저주인데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이 내린 저주로서의 문둥병은 누구만 낫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빼놓고 아무도 낫게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면 못 나서.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님이 그런 문둥병 환자를 이렇게 고치신 이유는 첫째,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란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야. 아시겠죠? 응. 그거요. 자, 이 열 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저 불쌍히 여겨주라. 그 말밖에 한 거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야, 이거 놀랍다. 한 것을 느껴야 됩니다. 자, 한 줄만 더 나갑시다. 그러면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하였느니라. 아.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도 낫고, 뭐도 받은 거요? 구원도 받아버린 거야. 예. 네. 아홉 명은 뭐만 낫고? 문둥병은 낫고, 구원은 안 받았어. 아시겠죠? 그러면, 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열 명을 싹 고쳐버렸어. 그렇죠? 열 명의 문둥, 하나님이 열 명을 문둥병자로 만들었는데, 그 열 명 다 고쳐주면, 그거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다. 를 가르쳐줘. 열 명 다. 조건 없이 고쳐졌어. 그런데 아홉 명은 구원을 못 받았어. 왜? 아홉 명은 하나님을, 저분이 하나님 맞네? 그것만 생각하고 가버렸대. 이 사마리아인 환자는 어떻게? 돌아와서 너무 고마워.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했다. 이 사마리아인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나머지 아홉 명처럼 알았지만, 문둥병 낫는 걸로.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이 문둥병자는 그 아홉 명보다 더 큰 것을 깨달았어. 뭐게? 뭐게?
내가 사마리아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낫게 해주신 걸 보면 이 하나님은 진짜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이 예수는 하나님인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인까지도 낫게 해줘 보면.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았고, 둘째 뭐예요? 이 예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기 같이 절대로 가망 없는 그런 죄인을 사랑하셔서 낫게 하세요. 자기가 해드린 거 뭐예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 환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아시겠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얘기를 여러분이 요 시점까지 들으시면서 이상하다 하는 거 없어요? 응? 이상한 거 뭐예요? 예, 그거는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런데 그건 제 질문에 대한 답은 안 돼요. 예. 응? 그거는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그 사마리아인 환자는 이분은 하나님이며 나까지 사마리아인 환자까지 낫게 해주는 아무 조건을 걸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 환자 같은 믿음을 옛날에 철저히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구나를 느꼈어요? 그거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네? 엄명은 그냥 예수가 하나님 맞네. 그러고 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응?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도 자기를 낫게 해줄지는 뭐예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여기 의문을 제기해야 됩니다. 교회 조금이라도 댕겨본 사람들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많이 듣는 말, 회개해야 구원을 해주신다. 회개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자꾸 거의 상식화돼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회개 안 하면 구원이 없다. 여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회개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회개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급해서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와, 자기가 회개하게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엄마하고, 다섯 살 먹은 딸하고, 강가에 피크닉을 갔어. 근데 엄마가 강물에 들어가지 마. 그랬어. 빠지면 큰일 나. 그리고 엄마는 나무 그늘 밑에서 다 자리 준비하고, 김밥 사온 거 뭐,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 딸은 이제 강가에 가보니까, 아, 이쁜 고기가 있어. 아, 이걸 잡고 싶어. 그래서 엄마를 보니까 엄마는 바빠. 한 발 쫙 들어갔어. 하다가 미끄러졌어. 빠졌어. 엄마! 엄마가 뛰어왔어. 엄마가 회개를 요구합니까? 그렇죠? 회개하면 건져줄게.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네가 들어갔다가 빠졌지?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건져주지. 그런 것이 구원이 뭐예요?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더 급해요. 그러니까 지금 물에서 이 딸을 건지는 것은 누가 더 급해? 엄마가 더 급하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막 들어서 애를 건져서 해서 안고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 엄마가 인간 엄마는 어떡하냐고? 내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난리를 치는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큰일 날 뻔했구나. 네가 오늘 엄마가 못 건졌으면 큰일 날 뻔했고, 엄마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그때 이 딸은 뭐예요? 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 줄은 몰랐어. 회개도 요구 안 하고 무조건 막 급하게 들어와서 건져놓고 꾸중도 안 해. 그럼 딸이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몰랐어.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더라면 나는 앞으로 절대로 엄마 말 들을 거야. 이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구원부터 먼저 조건 없이 받고 보니 너무나 감사 뭐예요? 해서 우리 엄마, 내가 우리 엄마가 이런 엄마인 줄 몰랐다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엄마 나 엄마 시킨 대로 잘할 거야. 그거를 이때까지는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줄 몰랐어. 그래서 뭐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 그래도 뭐요? 다 보. 가다가 미끄러지는 거야. 자, 우리 엄마가 내가 빠지면 자기 자신을 던져서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엄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엄마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뭐요? 절대로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일단 뭐부터 먼저 하세요? 구원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 전혀 회개함 없이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우리 보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마. 응? 그러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괜히 또, 여러분, 댕기는 교회 가가지고, 이 박사님이 그러시는데, 회개 안 해도 권해준대. 이러지 마세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어째? 회개 안 해도 권해준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추하게 돼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주 친한 가까운 사람 생기면 그때 이런 얘기를 조용하게 해주시라고. 그러면 그 친구가 어머 진짜 그러네. 얘. 하, 네가 배워온 뉴스타트에서 배운 하나님이 정말 좋은 하나님. 네.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내 꺼진 유전자가 뭐예요? 화들짝 켜지겠네. 그러면 암세포 잘 죽이겠네. 그런 하나님을 조용하게, 친절하게, 부드럽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하고 끝나. ...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야말로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그저 우리 생각 속에 완전히 정말 선입견이 들기를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벌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많이 갖다 바치지 않으면 복 주시지 않는 분이야. 이런 조건적인 잘못된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가르친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절대로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구나. 이러한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생기를 받게 됩니다.
그 생기는 우리들 유전자를 다시 켜줍니다. 유전자가 그 생기로 다시 켜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2부 세미나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정말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충만히 느끼게 하여 주셔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